바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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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튜브 좋아요 와 구독을 눌러주세요. 나가시면 뽀뽀도 해드려요. 저거 하라고. 아무튼 반갑습니다. 아 잠 시계. 어? 내 시계. 시계였나? 어 원호야, 너 혹시 내 시계 봤어? 은별아 혹시 내 시계 있어? 내 시계 너가 챙겼니 혹시? 아 좋댔네. 작가님 괜찮아 열심히 벌어 또 사세요. 그 오데마 픽이에요. 롤렉스보다 비싼 거. 지금 연락 드렸어. 엄청 왔나? 어 멘탈이 터지네. 잠시만요. 아니 그걸 백에 어딘가 넣어놨던 것 같은데 누가 챙긴 기억은 나는 없어. 일단 운영 측에서는 따로 접수된 건 없다고 하네요. 그러니까 내가 받았어. 그리고 어딘가 넣은 기억이 나는데 내가 그거를 까먹은 것 같아. 사슴 누가 샀지? 저거 하라고. 잘 넣어놓은 거 아니야? 거기 넣은 것 같은데? 여기 혹시 사슴 사신 분 없죠? 왜? 아니요 아니요 없었습니다. 아 여기 계시구나. 그럼 운영진 측에서 다시 한번 찾아보겠다고 했는데 있는지 여기 가능성도 이미 없다고 한번 했으니까 아 와빌 다툼 책상도 한번 더 보셨었어요? 뭐 책상 아래나? 아 그래요? 와빌 다툼방에 그걸 좀 얘기 좀 해야겠다. 제 수천만 원짜리 시계가 없어졌습니다. 정말 멘탈이 나갈 것 같이 괴로울 때 이겨내는 방법은 지금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여기서 신경을 쓰면은 굳이 신경 써봐야 스트레스라는 것도 인지하고 지금 애매한 감정으로 방송 꺼봐야 스스로 생각 새벽 감성과 함께 또 뭔가 알 수 없는 자책감이 몰려올 수 있으니 그건 좋지 않고 그렇다면 방송을 하되 방송에서 굳이 멘탈 나간 티를 내도 딱히 치기가 돌아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내 감정을 억지로 덮어놓고 멘탈 잡고 민수옵 민수가방? 민수는 아예 용의선상에서 아예 뺐었는데 민수야 내가 저기 시계가 없어졌거든? 시계? 어 혹시 너 짐에 내가 뭐 실수로 뭐 넣었거나 그런 거 있는지 혹시 확인 가능해? 난 짐이 없어. 아 짐이 아예 없어? 가방이나 이런 것도? 어. 아 오케이 오케이. 아니 지금 내가 전화했잖아 민수한테. 너가 한번 해보게 기다려봐. 일단 은별이한테도 한번 더 걸어볼게. 여보세요? 응 야, 혹시 그 짐들 한번 확인만 해볼 수 있니? 아 그러게 한번만 확인만. 자 이제 은별이가 없다고 하면은 아까 한 멘탈 정리 다시 들어갑니다.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면서 일단 멘탈을 좀 잡고 있자. 시가 너무 비싼데? 찾을 수 있어. 아니 아니야. 은별이가 없다고 하면은 이거는 사실상 못 찾는 겁니다. 잠깐 은별이 연락 올 때 동안 잠깐 눈 뜨고 명상 좀 할게요. 여보세요? 아 그래? 네 여기 왜 여기 들어있지? 검은색 맞죠? 뭐 어디 들어 그 시계에 AP 써있어? 그건 모르겠고 뭐 니베아 립밤에 이렇게 들어있는데 저거 아 맞을 거야 한번만 꺼내볼래? 네 초침인가? 그게 파란색이고 어 푸른빛 맞아 그 검정색 판에다가 그 약간 가죽 그 스트랩이 아 여기 있어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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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러블링 별풍선 10개 맞으니까 다행이다. 와 씨발 아 멘트 안 나가고 잘 버텼다. 그러니까 들고 간 게 아니야. 나도 그런 행사장에 내가 잘 까먹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행사장에 원래 안 차고 가요. 그래서 그 시계도 안 잃어버리고 있었던 거야 몇 년 동안. 저게 양갱이 집에 내가 두고 와가지고 양갱이가 이제 행사장에 가지고 오느라 그게 잠깐 거기 됐었던 거고. 그러니까 약간 좀 안 좋았지 상황이. 와 쉣. 양갱님도 멘붕에 공항 온다고 그랬는데 모두 다행이네요. 아 걔는 왜 또 저기 지가 저기 한디야. 아 근데 걔 성격에 미안해가지고 그럴 수 있긴 하겠다. 그러니까 지금 다들 시계 뭔데? AP요. 그래서 AP를 아는 사람들이 씨발 뭐라고? 여보세요? 아빠
찾았죠? 은별이 트렁크에 있었다. 아까 행사할 때 모든 와빌리지 짐을 제 그 가방에 때려 넣었어가지고 아마 거기에 섞였을 거야. 없을 수가 없어 그거. 그래, 아니, 은별이 찾았디야. 네가 왜 이렇게 흥분했어? 아니 나는 내가 가지고 갔는데 없었다니까. 아니 그거 잃어버려도 네 탓은 아니지. 아버지 그거 방송 보니까 눈이 흔들리는 거 보는데. 야 그거 몇 천만 원짜리인데 흔들리면 하지 그거는. 아이 그래가지고 진짜 속상했잖아요. 아니 너도 대리공항 느끼느라 고생했다. 오케이 알겠어 아버지. 그래. 네. 아니 물론 이게 내가 괜찮다고 해도 얼마나 놀랬겠어. 지는, 지는 또 장난치겠다고 했던 건데. BJ 캐릴럼님 별풍선 천상계 찾아서 다행입니다. 지금 급하게 직원 아니 제 아이고 자리 정리한 다음에 박수들의 시계 있는지 찾아보라고 해서 아이고 이거 오늘 수고 많아. 아이고 이거 왓짱 직구 정도 아이고 10개. 잘 들어가셨습니까? 아이고 심지어 케빈님 와빌리지 따로 숨어 있는 구석 자리까지 오셔가지고 오히려 대화 나가셨었거든. 아이고 여기 아이고 너무 큰 돈까지도 감사합니다. 아 심지어 또 본의 아니게 지금 아프리카 측에도 내가 비상을 걸어놨었네. 야 내 방송에서 케빈님이 풍을 쏘시고 채팅을 치신 아니 너무 반가웠습니다 진짜. 아니 왜냐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진짜 자칫 어려울 수도 있는 분이잖아. 아이고 늦은 밤에 실례 끼쳤습니다. 아 정말 감사합니다. 아유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진짜. 그 거기 여러분 채팅 한번 보자. 나 그 안도할 때. 개 명장면일 것 같은데? 없을 가능성이 커. 어차피 은별이 트렁크에도. 채팅창 봐! 여기서 계속 후회해봤자 좋을 것도 바뀌는 것도 없어. 나 여기서 무슨 생각하고 있었냐면은 나는 괜찮다. 여기서 이겨내서 멘탈 강한 방송 보여주면 사람들이 오히려 오 아나 대단하다 이렇게 칭찬해줄 거다. 그 칭찬을 생각해보자. 좋은 것만 생각하자. 저게 무슨 콧노래인지 아세요? 사람이 죽기 직전에 피 멍울이 코를 코했을 때 코에서 팽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뭐든 흘러내리고 있는 거야. 저 억지로 정신 찾으려는 모멘트. 이게 진짜 이때 어떤 느낌인지 알아요? 너무 힘드니까 극한의 고통에서 나오는 웃음이 이거야 진짜. 여보세요? 아 환기 좀 합시다. 아 씨발 오늘 마크 해야겠다. 아